다음으로 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Hire New Document를 실행하여 New Document 대화 상자에서 Number of Pages는 1, Pacing Pages는 체크를 해제합니다. Page Size는 A4로 설정하고 Margins에서 Top Margin은 25.5, Bottom 역시 25.5, Left는 12, Right도 12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안내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선을 가장 위쪽 상단에 갖다 대어 기준선이 각각 0이 되도록 설정합니다. 줌 툴로 왼쪽 상단을 확대하고 왼쪽 묶음자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0에서 3mm 지점만큼 지점에 기준선을 가져다 놓습니다. 다시 위쪽에서 0에서 3mm만큼 가져다 놓습니다. 이때 정확한 기준선 위치가 힘들면은 미리 가져다 놓은 후 위쪽 상단 옵션 바에서 3을 입력하여 정확한 위치에 기준선을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윈도우 화면으로 돌아온 후 실제 크기의 안내선을 오른쪽 아래 만들기 위해 줌 툴로 오른쪽 하단을 확대하겠습니다. 왼쪽 안내선을 드래그한 후 183 지점 위쪽에서 기준선을 드래그하여 243 지점의 기준선을 가져다 놓습니다. 다시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원래 화면으로 돌아온 후 다시 줌 툴을 클릭하고 왼쪽 상단을 확대하겠습니다. 라인 툴을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재단선을 그리기 위해 5mm의 길이로 재단선을 만듭니다. 이때 정확한 길이를 입력하기 위해 상단 옵션 바에 L 5mm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시 선택 툴로 정확한 위치에 다음과 같이 정확한 위치에 재단선이 오도록 이동합니다. 다시 라인 툴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수평으로 5mm 길이의 재단선을 그립니다. 역시 선택 툴로 정확한 위치에 재단선이 위치하도록 합니다. 두 개의 재단선이 만들어지면 재단선을 함께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상단에 복사해서 재단선을 위치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V를 눌러 복사하고 90도로 회전한 다음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각 모서리에 재단선을 배치하면 됩니다. 재단선이 모두 만들어지면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작업한 01.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가장 상단의 지점에 마우스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위치시키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단 위쪽에서 레퍼런스 포인트는 가장 왼쪽 상단을 선택해 놓고 X는 0,
Y는요 W186mm, H는 246mm를 입력해서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크기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미지 배치가 끝나면 B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줌 툴로 왼쪽 하단을 확대하고 텍스트 툴을 타입 툴을 클릭합니다. 타입 툴로 드래그한 후 02를 입력하고 입력된 02를 블록을 만듭니다. 상단 옵션 바에서 글꼴은 더듬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크기는 10포인트로 입력하겠습니다. 재단선과 아래 끝선이 정확히 일치할 수 있도록 배치한 후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인디자인 배치 작업이 끝나면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해서 자신의 B번호 01.indd로 저장하겠습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결과물 전체를 확인하고 작업한 폴더를 현후 01.indd와 01.jpg만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력은 출력된 지정 자리에서 01.indd를 열고 프린트합니다. 프린트된 A4 용지는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캔티지의 한 가운데 붙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인디자인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